네,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깊은 뜻 잘 헤아리고 또 섬기면서 또 저에게 주어진 4년 의정활동 충실하게 하겠습니다. 특히 우리 지역구 발전, 교통환경,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. 뭐 이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워낙 이제 포괄적이다 보니까 일단은 대한민국 한번 바꿔보자.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입법부가 조금 더 존재감 있게 또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마련하는데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신뢰받는 국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는 저 김용호를 지지하거나 우리 민주당을 성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. 정말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라.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고 봅니다. 사실 그 심판의 대상에는 저도 포함됐다라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22대는 정말 가열찬 정치개혁, 또 가열찬 투쟁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우리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 견제할 때는 강력하게 견제하고 또 민생 정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,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